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비염은 수술해도 재발하지 않나요? 땡! 틀렸습니다. 비염은 재발하지 않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재발 없는 비염 치료를 위한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조건, 수술을 잘 해야 됩니다. 코 속에는 합이갑계라고 하는 살덩어리가 있습니다. 코로 들어오는 공기에서 먼지를 잡아주고 수분과 온기를 쏘아주는 필터 역할을 하죠. 이 합이갑계가 부어 코 속을 막아 숨을 못 쉬는 상태를 비호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비호성 비염의 경우 고주파를 이용해서 합이갑계의 사이즈를 줄이고 합이갑계 위치를 코 바깥 벽 쪽으로 밀어주는 외양 비골절술을 함께 사용해 코의 공간을 넓혀줍니다. 이 두 가지 수술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만족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비염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수술 후 약간의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비염 환자는 콧살 점막의 모세혈관이 심하게 팽창되어 콧살이 붓게 됩니다. 수술할 때 비정상적인 모세혈관을 태워주고 정상적인 모세혈관이 자라나게 해주는데 수술 후 회복기간 동안 음주를 하거나 몸에 피로가 쌓이면 혈관이 다시 붓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수도관에 비유하면 시멘트가 다 마른 후 수돗물을 사용하면 수도관의 팽창을 시멘트가 잘 잡아주지만 시멘트가 마르기 전에 사용하면 수도관의 팽창을 잡아주지 못하고 팽창한 만큼의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공간이 생긴 채로 굳어진 시멘트는 물을 사용할 때마다 팽창하는 수도관을 잡아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수술 후 3개월 정도는 절주하고 감기에 걸리면 바로 병원을 방문해서 약 처방을 받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알레르기성 비염인 경우 면역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모든 환자는 수술 전 알레르기 유무 여부를 검사합니다. 알레르기 발견 시 유발 물질을 찾아내고 찾아낸 알레르기의 면역 약물을 주기적으로 투여해 알레르기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서 증상을 없애줍니다. 정리하면 정확한 수술과 3개월간의 회복관리,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면역치료도 함께 해준다면 이제 비염은 재발하지 않습니다. 비염 없는 예쁜 코, 원진 성형외과.